백핸드 기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스윙이나 어떤 동작에 대한 기본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리듬감이나 다리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해보면은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 박자가 좀 안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백핸드에서 리듬감이나 다리 중심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핸드의 이제 중심 같은 경우는 우선 다리 모양은 치고자 하는 코스를 바라봐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로스 각도를 봐주시면서 서주시는 게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를 너무 많이 집어넣고 해버리면 몸이 일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포핸드 전환할 때 이 오른발 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시면서 자세는 조금 이렇게 앉아주는 느낌을 주시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상체를 너무 이렇게 많이 숙여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 발 넓이는 뭐 어깨 넓이만큼 편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자세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백핸드 박자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백핸드 하실 때는 중심을 약간 낮게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친다는 느낌이지 이 다리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막 치시면서 앉거나 이렇게 막 과하게 이렇게 돌리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자세만 잡아주고 약간 리듬감만 주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리는 받쳐준다는 느낌만 주셔도 이제 나갈 때 오른쪽 어깨가 나가고 왼쪽이 들어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중심이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을 때랑 한 자리에서 쇼트만 할 때랑 이 다리 쓰는 리듬이 조금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서 활을 치고 왔을 때는 좀 왼쪽 다리 중심을 많이 약간 사용을 하면서 쇼트를 가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백쪽을 지키고 막 쇼트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몸 앞에 왔다고 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약간 숙이셨다가 왼쪽 들어오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저희가 레슨을 하면서 진짜 많이 보는 실수인데 우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점이 이상한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상하셨어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할 때는 분명히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중심을 두 번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친 거는 공을 칠 때 한 번만 안 쳤거든요. 나올 때 일어나고 칠 때 앉고 나올 때 일어나고 칠 때 백스윙도 없이 앞에서 치면서 이렇게 다리를 앉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중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많으세요. 특히 나갈 때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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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중심을 크게 한 번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두 번으로 짧게 바꿔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까 한 번 할 때랑 짧게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팍 이렇게 앉아버리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제가 앞전에는 칠 때 앉았지만 지금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의 반대로 나올 때 한 번만 앉은 경우거든요. 칠 때 일어나고 나올 때 숙이고 칠 때 일어나고 나올 때 숙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중심 자체는 포핸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칠 때 봐도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시잖아요. 치고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치지 않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똑같아요. 이 백핸드 같은 경우도 막 과하게 돌릴 필요는 전혀 없지만, 리듬감 자체는 두 번을 사용하는 걸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 한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막 백사이드, 툭, 툭. 백스윙 해주시고, 크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짧은 느낌. 이 반동을 짧게 짧게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크게 다리 힘을 많이 주시면은 이 박자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레슨하면서 되게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백핸드에서 진짜 리듬감이 조금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백스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파쇼트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팔을 잡고 왔을 때 이렇게 바로 앉아지기 때문에 박자 자체가 너무 빠르세요. 잡아치는 느낌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약하게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리에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오셔가지고 백쪽 하실 때 이렇게 밑으로 미리 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핸드 쇼트 같은 경우는 중심 이동은 작게 하시고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리듬감을 타셔야 돼요. 리듬. 백스윙 우선 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다리는 그냥 받쳐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백스윙이 되게 많이 중요하고, 백스윙을 잘 하셔야지만 이 리듬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다리에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많은 힘을 꼭 안 주셔도 돼요. 기본 쇼트 하실 때. 그리고 또 많이 보는 실수가, 이제 포핸드 할 때 저희가 이제 중심 이동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을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 지금 리듬감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스윙이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껴 맞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이 깔린다고 하죠. 앞에서 맞는 분들은 공이 깔리는 것 같아, 좀 깎여서 온다라고 혹시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면, 그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조금 오른쪽에서 공을 눌러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을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몸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라켓이 약간 너무 오른쪽에서 공을 빗맞춰 맞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공이 약간 커트가 먹어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또한 지금 보면은 중심을 너무 과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포핸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돌리듯이 똑같이 백핸드를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쓰시니까. 그냥 받쳐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돌리시니까. 근데 이게 꼭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게 칠 때는 내가 여기 힘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셀 수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기본 쇼트 하실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볼이 빗맞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배 앞에서 공을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중심이 잡아놓고 한 번만 그냥 템. 포핸드의 그 중심 이동이 너무 이제 몸에 베이다 보니까 백하실 때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중심 이동이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레슨을 하면서 진짜 제가 많이 보는 거고 되게 많이 지적을 하는 건데, 쇼트 하실 때 이 오른발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오른쪽 다리에만 힘을 주시면서 툭 이렇게 앞, 뒤, 앞, 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눌렀다가 일어났다가 눌렀다가 일어났다가 오른발이 많이 앞에 두고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 치고서 이 사이드 오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왜냐면 왼발이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늦어요. 일단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쇼트를 오른발을 많이 놓고 하게 되면 포인트 전환이 많이 늦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텝은 이질라바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질라바를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백핸드의 어떤 자세로 변화하셔서 다리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집어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막 쇼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만약에 뭐 들어갈 일이 있다 그래도 분명히 나오셔야 돼요. 제자리는 여기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너무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일자로 그냥 편하게 쓰셔서 슈트를 하다가 공이 짧을 때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짧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 발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꼬리 좀 보면 이쪽 다리를 쓰셔야지, 왼발이. 근데 오른발이 들어가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돌아가면서. 헌쳐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왼쪽, 오른쪽을 같이 쓰셔야 돼, 같이. 몸 딱 배 가운데다가 라켓을 두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내가 많이 앉았을 때만 두 발이지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냥 툭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가지고 치시면 안 돼요. 오른발. 지금 이 영상은 이 중심이동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나 백핸드 중심이동이 박자가 안 맞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백핸드 같은 게 연습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스윙을 꼭 해주셔야 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의 중요성을 조금 잊고 계신 것 같아요. 빠르게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백스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백핸드를 할 때 보면 사람마다 공은 박자가 많이 다르거든요. 빨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레슨할 때는 코치님들이 공이 빨리 오니까, 뭐 로버트나 레슨 일정하게 오니까 이렇게 그냥 박자 맞추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요. 백스윙 안 하시는 분들도 코치님들이랑 하면 잘해요. 똑같이 빨리 주는 거. 빠른 공도 앞에서 하면은 되게 쉽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이 조금만 천천히 오면 이건 박자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시면 레슨 받을 때 막 이렇게 했지만 나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치시잖아요. 공이 그만큼 늦게 온다는 얘기고 또 온다는 얘기인데, 상대방 라켓만 보고 계세요. 상대가 칠 때 주목해야지.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슈트를 했으면 나는 뒤로 가셔야 돼.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박자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빨리 오면 빨리 들어가고, 좀 늦게 치면 천천히 들어가고, 상대방하고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라켓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공이 여기 왔는데 이걸 뒤로 빼시면 또 늦어요. 이거는 이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리나 이 팔이나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힘이 들어가 버리시면. 뭐, 갓 시작하신 분이나 초보자 회원님들은 그냥 자세 딱 편하게 잡아 놓으시고, 자, 팔에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그리고 백스윙을 했다가 나가는 이 박자를 자꾸 스윙을 혼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박자를 세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을, 이게 레슨 영상을 찍다가 생각이 난 건데, 프리핸드 되게 중요해요. 프리핸드가 굉장히 중요해. 중심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내리고 하거나 너무 이렇게 뒤로 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약간 그냥 편하게 하더라도 좀 앞에다가 두고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 하나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로버트를 틀어놓고 천천히 오게 일단 먼저 연습하세요. 하나, 둘, 하나. 공 나올 때 뒤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혼자 계속 이렇게 연습하다가 빨리 오면은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다리는 그냥 받쳐놓고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박자부터 먼저 맞춰보세요. 뺐다, 나갔다, 뺐다, 나갔다. 그래야지 포핸드랑 쇼트를 할 때도 포핸드하고 빼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 자꾸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치고 백스윙이에요. 불규칙을 하더라도 백스윙 하셔야 돼요, 백스윙을. 되게 많이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롱이와 요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백핸드의 스윙이나 어떤 상체에 대한 영상은 찍었었는데, 중심이동과 리듬감에 대한 영상은 찍은 적이 없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백핸드 중심이동과 리듬감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ITTF에서 인증받은 공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런 공이 있다라는 거 국내 유일한 뭐 시합구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